무겁고 충실한 운향선입니다. 네, 서성원입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요즘 자치구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정책 가운데 청년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핵심인데요. 단순한 일자리 사업 대신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가장 필수이기도 합니다. 네, 도봉구에는 이 청년 음악 창작 활동 공간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공간인지 궁금한데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네, 도봉구를 담당하는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김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구에 자리한 청년 활동 공간들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청년 시설인지부터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취재한 곳은 도봉구 창동역에 위치한 도봉 청년들의 활동 공간들인데요. 영상 창작물 제작과 청년 음악인의 프로필 촬영을 지원하는 공음 스튜디오가 있고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기업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비 초기 창업가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무중력 6분의 1 달과 창동 스타트랩이 있었습니다. 또 LP 음악 감상실이라는 곳도 있었고요. 음악을 제작하는 이음 스튜디오가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곳을 취재를 하셨는데요.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했지만 이 창동에는 2018년 이후에 음악 관련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취재하신 곳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음악 창작인 놀이터인 이음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동네 아레나 기반으로 사전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역 내에서 시작을 해서 2018년 하반기에 플랫폼 창동 6일 1층에 오픈 창동 스튜디오라는 컨테이너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2020년 7월쯤 지금의 이음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음악을 작업하고 작곡하고 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와 함께 음악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20년 이후로 코로나로 대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로 있었는데요. 2022년 안전공사 등 재정비를 해서 올 1월부터 현재 일반 대관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이음 스튜디오는 뮤지션들이 녹음하고 모니터링을 거쳐서 엔터 쪽에도 쓸 수 있는 레벨로 무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에 진심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핵심은 청년 활동 공간인데 이 35세까지 청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 이용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스튜디오 이용에 대한 안내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연령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는데요. 전체 대관은 1일 50만 원이고요. 컨트롤룸은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3시간에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시간당 5천 원인데요. 도봉구 주민에게는 5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프로 뮤지션들과 아마추어 뮤지션 경계에 있는 분들이 언제든 와서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좋은 스피커와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음향 엔지니어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OPCD는 음악인들을 지원하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립된 OPCD라는 단체고요. 이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아티스트들한테 작업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었고 지원을 현재 1월 달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음 스튜디오에 대한 안내 잘 들었습니다. 이 LP 음악 감상실이라는 공간도 다녀왔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곳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청년 휴식 공간 LP 음악 감상실입니다. 이곳은 고품질 스피커 청음 공간이고요. 음악 잡지를 열람할 수도 있고 휴대폰 충전도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 역시 청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LP판을 고른 후 DJ에게 물어보고 턴테이블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혼자만의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또 DJ에게 음악을 신청해서 들으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맞은편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멋진 영상도 감상하고요. 아름다운 음악에 흠뻑 빠져서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요즘 여러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음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끝으로 이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우리 청년 음악가들의 소감이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스튜디오 장비들이 최고급이고 프로 뮤지션들과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악산업 전반의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돕는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자부심이 아주 컸습니다. 앞으로는 스냅샷 사진 촬영 중점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청년들의 음악 창작 놀이터 정보에 대해 이 김민영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